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일단은 좀 혼조세였고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게 또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DP하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하고 굉장히 지금 갭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올 들어와서도 지금 뭐 평균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두 자료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이 홀수달에는 좀 적게 나오고 짝수달에는 좀 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는요, ADP에서 88만 개가 증가된다 그랬는데, 실제 고용은 58만 개로 뭐 30만 개 정도 차이가 났고요. 6월 달에는, ADP에서 68만 개가 증가된다 그랬는데, 네. 고용은 실질적으로 85만 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쭉날쭉. 예, 들쭉날쭉하고 엇갈려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은, 최대치를 집어넣는다 그래도 네. 지금 뭐 33만 개가 났으니까 30만 명이 증가된다 그래도 60만 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달 이상 80만 개를 지금 찍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뭐 어저께 소개를 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100만 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금 84만 5천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괴리가 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맛보기는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ADP란 게요. 전국에 한 40만 개의 그 사업체에서 한 2,300만 명의 그 어떤 노동자들 이 임금에 대해서 이거 프로세스해 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개가 대개들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이나 만약에 로스앤젤레스라 그러면 LA나. 지금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참 영향을 많이 받을 때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변수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고용 병목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걸로 가정을 한다면 네.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 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델타 변이에 따라서 앞으로 2분기 고용 증가율이 현재는 약화될 거냐 아니냐.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연준의 가장 큰 지금 뭐 관심사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 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서비스 분야가 네네. 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월 달에는 62만 개가 뭐 증가됐는데 이번에 31만 개로 줄었어요. 결국은 델타 변이에 따라서 영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저조하게 나오는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8천 개밖에 지금 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두 가지죠. 첫째 이렇게 딱 나오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14까지 그 바로 그러니까요,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엄청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뭐 부진한 민간 고용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됐거든요. 자, 그럼 우리 증시에 좋으냐? 좋습니다. 좋은가요? 예. 왜 좋냐면 자, 지금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증시에서 미국 자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죠? 예, 지금 뭐 산업 규제를 하는데 어저께는 게임주를 때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되냐면 드디어 5월 달에 마지막으로 봤던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그렇죠. 이틀간 네. 지금 계속 돼서 1조 넘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거기다가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진하게 민간 고용이 되면요.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환율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외국인의 매수세는 분명히 살아있다. 오늘은 진짜로 쫄지 말고 아무데나 지금 양궁에다가 화살표에다가 화살 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우리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차피 우리 장은 금요일 날 이제 나오는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는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 사실 외국인세의 한국 유입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볼까요? 오늘은 쫄지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인튜이션이 있고요. 거기에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면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작을 앞두고 고용 시장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포인트가 오늘 되도록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좀 유입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상황도 우리 시장에 일단은 뭐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여건이고 오늘 민간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이번 주 내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으니까 자 이번 주에는 한번 뭐 수익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말쯤에 발표가 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